일단 점검부터. 어? 문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지. 서비스 포트 열어서 게이지 물류 준비하고. 저게 이게 차단기인가? 에어컨. 에어컨 PC가 없네. 오케이. 난방 온도는 최고로. 오, 32도까지 올라가네. 실내 온도 10도고. 매니폴드 게이지 저기 있잖아. 호수만 하나 빨간 거 빼면 돼. 빨간 호수 하나만 빼. 그러죠. 야, 이건 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우. 자, 천수야. 천수야, 일로 와. 거기서 뭐해? 자, 전원을 켜고요. 자, 0점. 에어컨? 이거 뭐야? 압력이 하나도 안 나오네. 가스가 하나도 없나 본데. 봐봐요. 0이야, 0. 다시. 가스 없어. 근데 형, 나 왔을 때 지금 방금 전에 풀었잖아요. 아. 여기에 플러그 있었어. 아, 그거는 대충 내가 히스토리를 알아. 이렇게 점검 오면 기본적으로 안 꼽을 것 같던데? 고객이랑 대화를 했잖아. 서비스가 왔었대. 그리고 가스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었대.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게이지를 물린 건 가서 꺼라. 그런다고 압이 떨어지지도 않네. 펌프가 돌아가는데도. 펌프가 안 도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아, 뭐 저압 스위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고객이랑 얘기한 걸로는 가스가 하나도 없어서 어디가 터진 것 같다고 기사님들이 얘기를 했다고. 코너 드라이버 좀 갖고 와. 어. 통 아예 일로 갖고 와라. 야, 이거 하나 펴. 펴서 였다나. 수리를 다니면 이게 없으면 안 돼, 이래서.
짜잔. 으쌰. 자, 아유, 여기가 진짜로 뿜었네. 요런 데서 잘 터지거든? 자켓을 좀 벗겨봐야 되겠는데? 올 많이 묻었어. 어디가 새는지 냉매를, 어휴. 여기 깨진 것 같다. 육안으로 봐도 좀. 네. 근데 몰라. 정확한 부위를 찾기 전에는 안심하면 안 되지. 야, 이게 완전히 그냥 터져버렸구나. 진공펌프 좀 안쪽에 실내에다가 놔라, 따뜻하게. 딴 거 녹여야 될 거 좀 있어요? 딴 거? 녹여야 될 거. 녹여야 될 거. 어차피 회수기 갖고 와서? 그래도 안에다가 놔, 따뜻하게. 가스 아까우니까 질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많이 새는 것 같으니까 좀 대펴놓을게요. 어. 살짝만. 터졌네. 펌프 도출이 터진 게 맞고. 아, 또 비누방울 차에다가 다 놓고 왔어.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고객한테, 고객이 지금 없으니까 보여줘야 되거든. 아니야, 영상으로 찍으면 돼. 자, 여기가 터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거 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떼어도 또 터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잘 떼우고 주치해 볼게요. 여기부터 떼어놓고 또 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가 새는지 안 새는지. 용도. 항상 두 개지. 질서가 두 개 됐어요? 그렇지. 일단 이제 떼었으니까 압을 걸어서 다시 잘 떼었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압이 차지 이제. 네. 소리 안 나고. 자, 지금 진공 잡고 있고요. 냉매는 좀 이따가 회수기를 사용해서 넣어줄 겁니다.
진공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냉매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2.2토르. 0.2토르면 좋지. 2.3.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지. 우리 이제 10번 진공 잡은 거야. 이제 평소 같으면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실외기 쪽을 잠가버리기도 해. 그렇게 되면 이제 배관 라인이랑 이런데 누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콤프를 지금 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떼운 부분이 끝까지 노출이 돼 있는 상태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이제 1.3토르지. 네. 확 떨어졌네 갑자기. 그러게. 뭐 이 정도면은 야 한 10분 20분만 더 잡아도 되겠다. 이래서 산소도 있어야 돼. 이런 수리 하려면 저거 토치로는 백날 지져봐야 안 떼어져. 그리고 토치로 지지면 이 밑에가 완전히 안 달궈지니까 위에만 땜빵이 되는 수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또 떨어져. 지금 오늘 그렇게 아주 추운 건 아니야. 0도 영상이야. 0.3도. 어? 이렇게 아 열풍기 근처로 가니까 와 바로 금방 올라가네. 와 열풍기 엄청난데? 아 그래요? 어 얼마? 요거요? 어 49,000원. 어 완전 좋다. 야, 나도 하나 사야 되겠어 바로. 두 개? 야 여기 아 담배는 이렇게 피고 다들 술 먹는 데가 그렇죠? 그치 아유 뭐 취해갖고 그냥 막 버렸겠지. 이게 뭐냐고 이게 이쪽에는 피스 없었니 하나? 없어요. 아, 네? 왜 피스가 이게 왜 이렇게 빠진 거야? 확재 꼈나 보다. 이거 처음에 점검한 사람들이 이따 껴줘 형. 이따가 야 이거 비트 이거 짧은 거? 아니 뭐 긴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긴 거고 이게 짧은 건데 뭐가 좀 다르지 않냐? 요거 뒤에가 이게 다른 건가? 이게 절연이야. 아. 근데 그거보다도 요 앞에 형태가 피스가 박히면 잘 안 빠져서 되게 좋아. 됐어. 야, 0.5토르네. 끝났네. 그지? 네, 0.5. 아, 진공도 이렇게 잘 나오면 뭐, 안 된다고 봐야지. 특히 지금, 콤프가 오픈된 채로 잡고 있잖아. 근데 49분부터 잡았단 말이지. 지금 59분이야. 10분 만에 이 정도 떨어졌고 뭐 물론 지금 밸브를 좀 잠그면 많이는 올라갈 거야. 굳이 뭐 하지 말고 지금 10분 잡았으니까 한 10분만 더 잡고 그때 방치시 진공도 한번 보자. 자 오늘 작업 지금 뭐 완전 마무리는 아니고요. 누설되는 부분 요 아까 위에 용접했던 콤프 투출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뭐 오늘 의뢰를 받고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어제 고객한테 연락이 오기를 그저께였구나. AS에서 왔다 갔는데 콤프가 터졌다고 그랬답니다. 실상 와보니까 정말로 터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에러는 66번이 뜬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이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 도합 수리비를 200만원 정도 부르셨대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이제 다시 연락이 와서 제가 방문을 한 거고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준비를 한 게 에러코드 66번이 이제 CT 전압 에러, 전류 에러거든요. 그래서 뭐 PCB에 문제가 있으면 PCB를 교체하려고 점검 장비를 테스트하기랑 뭐 이런 거 갖고 온 거고, 만약에 정말로 콤프가 터져서 냉매가 완전히 다 날아갔어도 그런 에러가 또 뜰 수도 있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냉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는 부분 체크하기 위해서 질소를 준비해 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질소 이렇게 준비해 온 거고, 또 준비를 한 게 콤프가 터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런 누설 수리할 때는 산소용접기를 또 필수로 갖고 와야 됩니다. 콤프 끝에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잘 터지고, 진동 때문에 그 터지게 되면은 일반 두치로는 용접이 제대로 안 돼요. 불이 약하기 때문에 한참 달궈야 되고, 그래서 산소까지 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다른 부위에서 누설이나 뭐 다른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회수용기 하나랑 회수기도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네, 회수기는 뭐 어떤 작업을 하든 냉매를 다시 넣어야 되면은 겨울에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챙겨 놓으면 좋거든요, 수리할 때는. 물론 설치도 냉매를 넣어야 되면 겨울에 회수기 있으면 아주 좋죠. 자, 암튼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진공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진공도는 0.3토로. 지금 이게 콤프까지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예요. 서비스 밸브 둘 다 오픈해 놓은 상태로 진공 작업하는 거고, 뭐 이 정도 작업했으면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냉매 정량만큼 주입하고 시운전 해보는 일만 남았죠. 5m 맞춰주려고 5m 딱 걷나봐요. 그냥 길이가 5m. 야, 방치시 진공도 엄청 잘 나오네. 3.6kg. 네. 뭐 아까 전에 뭐 낀다고 하지 않았나? 어? 아니야. 아이,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좀 그러네. 그렇잖아. 길이 되겠지? 아, 잠깐만. 잠깐. 걸리적거리니 너? 알겠습니다. 네? 요거 옆으로 옮겨드리려고. 필터 드라이어를, 아, 여기 있구나. 아, 요걸로 하면 되겠다. 요 화살표 방향이 있어서, 냉매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화살표가 가게 해줘야 돼.
가스가 들어가는 방향. 그렇지, 가스가 흘러야 되는 방향 쪽으로 해주면 돼. 자, 그리고 가스통 얼마나 넣어야 돼? 양은? 3.6이요 기본 매간이니까. 좀 대펴놓을게요. 가스통 안 대펴도 된다고?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 맞다. 억지로 같이 보겠지. 그리고 자, 봐봐. 이제 기계로 느낌만 하면 되잖아.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여기 지금 물려져 진공 잡힌 상태잖아. 네. 여기다가 호스 하나 해서 일로 하고 요거 열고 요거 열면 되겠지. 저거 잠가줘야 되죠. 이제 진공 게이지 쪽은 잠가도 돼. 여태까지 이제 방치시 진공도 계속 본 거고, 이렇게 잠가주고, 자, 얘도 우선은 잠가 놓고, 얘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해서 퍼지를 할 거야. 자, 리커버에다가 놓고, 여기를 풀어주면, 일로 나오지.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밸브 두 개 열면은 가스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제 0점을 잡아야지. 제로 3.6kg. 3.6kg 다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최대한 밸브도 다 활짝 열어놓고. 이제 봐봐, 들어가는 속도가 이제 200g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럴 때 회수를 리커버리 켜주면 빨리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빨리 들어가. 느껴져? 벌써 600g 들어갔잖아. 좀 아까 200g 들어갔었지. 내가 쑥쑥 들어갔네. 혹시라도 새는 데가 있으면 안 되지. 3.몇? 3.6. 3.6 될 때까지 넣고 잠가주면 돼. 자, 이제 보통 이렇게 넣을 때는 가장 잠그기 쉬운 밸브를 먼저 잠그면 돼. 야, 회수기를 해도 빨리는 안 들어간다. 이제 1.8kg 들어갔네. 3.6 넣으라고 그랬지? 아, 나 깜빡깜빡해. 그거 뭐냐, LG꺼 40평도 3.6이에요. 나 아주 외웠구만. 요즘 많이 하는구만, 40평. 네? 요즘 40평 많이 하고 돌아다녀. 40평만 해야 하니까. LG꺼 40평은 3개다. 그 디스플레이가 좀 약하게 나오네. 좋아서 그런가? 그러게. 2.9. 3.1. 3.2 되면 스탑 눌러줘. 네. 자, 준비.
자, 눌러 한번 눌러볼게요. 아, 눌러. 눌러. 오케이. 자, 3.430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양까지 다 이게 거의 계산이 된 거야. 여기서 밸브 잠가 놓고 나머지 라인은 다 열어서 안에 있는 거 당긴다. 셀프 퍼지를 눌러주면은 이제 액냉매 남은 게 있으면 들어가는 게 일로 보일 거야. 스타트 눌러. 그지? 이제 냉매통은 잠겨 있으니까 호수 안에 있는 거랑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들어간 거. 아. 자기가 알아서 꺼져. 일정 압력이 되면. 그래요? 안에 있는 거가 딱 들어 당겼을 때. 아.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다시 여기 리커버 압력 보면은 압이 잡히지. 아.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한 번 더 넣어주고 또 들어가지. 초반에 조금 또 들어간 거야. 그럼 또 끄고 이렇게 돌려서 또 앞 나오지. 그럼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또 넣어보면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압이 전혀 멈출 때까지 이제. 그치,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당겨보고 또 들어가잖아. 아, 이제 들어가는 것도 안 보이고 다시 끄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없네, 그치? 아,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 이렇게 하고 클로즈로 놓고 우선 이제 밸브들 다 잠가야 되겠지. 자, 여기서 잠가 놓으면 나머지 호스들 풀어서 이제 호스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이거 깜빡거리냐? 찍히고 있어? 네, 찍히고 있어. 차단기 내려놨나? 자, 뭐 거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시운전 하는 중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압력입니다. 303 푸사이 정도 나오고 있죠. 실내로 가서 토출 온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시운전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아주 온도가 잘 나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압력도 그렇고. 제가 일부러 실내 온도 체크하려고 온도계 미리 켜놨어요. 11도 정도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토출 온도는 그러면
11도였으니까 뭐 한 30도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30도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나오겠죠 여러분? 네, 여기도 아무래도 이제 포차다 보니까 기름기도 많고 그래서 필터 청소나 이 에어컨 세척을 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기름 냄새가 나오네 앞에서. 자, 온도도 한번 볼게요. 아니, 압력이 아마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네, 이제 340까지 올라갔고 뭐 계속 내비두면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네, 여기 처음에 와서 봤을 때 딱 이 앞이 이런 것들로 막혀 있어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고객님한테 얘기를 좀 해 놓고 가야 되겠어요. 이 앞쪽으로 이런 거 놓지 말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 놓고 앞으로 이렇게 쓰세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